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금오산에 자리한 여여정사가 관음전과 산신각, 요사채 등의 대작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관음전에는 여여정사가 소장 중인 경남 유형문화재 제477호 목조 관음보살 좌상을 봉안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도님들 한분한 분의 원력과 심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분한분 심신을 갖도록 이끌어 주신 주지스님, 또 신도 간부님들, 화주보살님들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점안식이 봉행된 산신각은 신도들의 발언으로 조성됐고, 지상 2층에 규모 22개 방으로 꾸며진 요사채 선회원은 앞으로 템플스테이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계획입니다.